히트하는 가수가 있었거든, 빅뱅이. 그런 빅뱅도 있지만 걔들도 데리고 올 거지만 옛날부터 전설이 여기 대전산이 폭탄을 숨겨놨던 곳이야. 이게 일어나면 이 우리가 세계 중심이 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전산에 대전산 뒤에 있는 금산자락에 있는 폭탄이 폭발한 거다. 빅뱅 해서 하면 뮤직 콘서트가 가능한데 그때 주제를 정하면 돼요. 종교음악제, 종교음악제 아니면 다문화 창작가요제 이런 걸 해서 조그만 것들에서 매년 여기 다른 데 좋은 장소 있으면 좋고 전에 그 이완열 씨 했던 그 학교 만든다 그 밑에 천이 잘 좋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런 데나 뭐 잘 하실 테니까 아니면 서대산도 괜찮고 이게 음악을 중심으로 하면 케이팝을 주도하게 되면 여기 몇 터집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를 하기 전에 간단한 음악회 예를 들어서 금산 인삼가요제 같은 거 있잖아요. 창작가요제를 해야 되는데 인삼이나 이런 먹거리나 건강을 중심으로 주제를 정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방송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 애들이 와서 캠프한다고. 젊은 애들이 와야 체육이 발전하거든요.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은 18살부터 10대, 20대들이에요. 얘들이 오면 돈을 쓰게 되고 지역이 번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나 이런 걸 갖고 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옛날에 환경가요제 같은 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로서 제가 보기엔 여기 적격지라고 봐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자고 여기서 음악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게 빈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아까 기회가 되면 유승윤 씨랑 만나고 가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어쨌든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 정부가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저출산 고령화하고 박근혜 때 창조경제에다가 최순실 사건으로 문화가 죽어가지고 지난 6년은 문화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정부나 단체가 아무것도 못하는 가운데 한류가 세계를 뜨고 있거든요.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금산 같은 데서 중심이 되면 지금 금산이 기차도 안 들어오게 해서 불편하지만 캠프라기도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도 생길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렇게 해서 금산을 생명과 환경 그리고 문화의 메카로 만든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인삼 뭐 파는 것만 갖고 안 되고 인삼이 진상이잖아. 생명. 인삼과 삶 이런 생명을 주제로 한 노래 창작가들 하면 먹고 사는 거 먹거리. 그러면 인삼 가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농산물 가야지 하면 도라지가 좋아요. 무슨 소보를 먹읍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왜냐면 우리 교수님이 문화예술과장으로 출발하고 농경까지 했기 때문에 농업, 공업, IT를 안다. 그러니까 한 몇 가지 해서 금년이 아니더라도 임기 중에 적어도 빅퀴트를 한 번만 치면 금산은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그냥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이 생기면 애들이 와서 애를 낳아요. 그럼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혹시 그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필요하면 연결시켜 드릴게요. 도민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도민연합회라는 게 있는데 도민연합회가 뭐냐면 농촌이 다 망가지잖아.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촌도들이 모여서 이 농촌 이 지역을 이 아주 소멸하는 걸 막자. 소멸 방지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시작했냐면 경상북도 있죠. 경북 대구 시드문 연합회장,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 그 다음에 강원도, 충청남북도, 제주도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하는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그 안동병원 이사장이에요. 안동병원이 객실이 2,000개인데요. 장사가 잘 됩니다. 그 사람이 강회장인데 강회장이 자기가 하면서 대표를 전라남도 도민회장한테 넘겨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소멸법 방지법을 해서 국회의원 지금 60명이 발의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산에 살다가 같이 가면 먹고 살게 해주는 법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면 만약에 그 지방소멸방지하는 사람도 그 8개, 9개 도민회장 다 몰려올 겁니다. 우리 금산에서 당신들과 함께
지방을 살리고 저출산 해결하려고 이런 가위적 같은 거 하겠다면 몰려올 거예요. 선방을 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너무 얘기가 많